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됐습니다.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.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원하였노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.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, 땅의 소산인 이 잔에 축복하시옵소서.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.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.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하나님, 땅의 소산인 이 떡 위에 축복하옵소서.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.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.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. 그러나 보라,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.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. 그럴 리가. 그럴 수가. 절대 안 돼. 배신자가 누굽니까?